안녕하세요. 편집하는 남자입니다.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. 요즘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 어려워서 시작도 못했고 배우다 포기했던 애프터 이펙트를 저의 채널에서 힘을 얻어 다시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응원의 글에 좋은 영상을 올려야겠다는 책임감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의 채널에 전반적인 편집 기술이 고루고루 섞여 완성이 된 최근에 올린 최고의 1분 영상을 가지고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확인하고 계신 영상 클립이 오리지널 영상이고요. 어떻게 이 영상 클립이 어떻게 이와 같이 변했는지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을 잘 따라오시면요, 저와 같이 영상 클립을 자연스럽게 혼합하여 시네마틱하고 동화 같은 화려한 장면을 아주 쉽게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럼 빠르게 오늘의 튜토리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가염기 이런 게 있어? 저희는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 들어와 있습니다. 여기 보이시는 타임라인을 하나하나씩 브레이크다운하면서 어떻게 이 영상이 만들어졌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에 사용된 효과를 하나하나씩 지우게 되면요, 좀 전에 보여드렸던 원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이 영상 편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해야 될 작업은 트래킹입니다. 이 메인 영상에서 이펙트 컨트롤을 확인하시게 되면 저는 모카를 활용해서 트래킹을 했습니다. 여기 보이시는 엑스플라인 툴을 활용해서 트랙할 영역을 지정한 뒤 여기 보이시는 트랙 월드를 활용해서 트래킹 작업을 실행했습니다. 이 영상 클립은 전반적으로 흔들림은 많지 않은데요, 제2의 영상 클립과 혼합을 할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트래킹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애프터 이펙트에서 트래킹 작업은 저와 같이 모카를 활용하셔도 되고요. 지금 여기 보이시는 트래커의 트랙 카메라나 트랙 모션을 활용해서도 트래킹을 하실 수 있습니다. 트래킹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클립 아래에 링크를 걸을 테니 확인해 주시고요. 저희는 그럼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트래킹 작업을 했던 키프레임을 복사하기 위해서 널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했고요. 이 영상 클립을 확인하시면요,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있죠. 이 미세한 움직임을 합성해줄 영상 클립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트래킹 작업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합성할 영상 클립을 불러와서 위치를 지정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영상 클립을 하나로 합성할 때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요, 애프터 이펙트도 프리미어 프로와 동일하게 위에 있는 영상 클립을 기준으로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요, 이 포지션을 제대로 조절해주기 위해서는 이 모드를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저와 같이 이 모드를 핀라이트로 바꿔주시면 화면이 이와 같이 바뀌게 되고요, 이제 위치를 조절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. 그리고 다음으로 맨 아래에 있는 영상 클립을 복사해서 위로 올려주시고요, 이 안에 효과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제가 첫 번째로 한 작업은 컬러 그레이딩입니다. 지금 여기 보이시는 두 영상 클립은 색감이 매칭이 안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색감을 먼저 매칭해 줬는데요,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컬러 매쳐는 유로 플러그인이라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없으시다면 저와 같이 루메트리 컬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 루메트리 컬러는 이펙트 앤 프리셋 란에 가셔서 저와 같이 검색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. 지금 보이시는 색감이 보정 전의 색감이고요, 지금 보이시는 게 보정 후 색감입니다. 그리고 저는 루마키를 활용해서 두 영상 클립을 합성했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게 사용 전이고요, 지금 보이시는 게 사용 후입니다. 간단하게 여기 보이시는 키 타입을 키 아웃 브라이터로 바꿔주시고요, 여기 보이시는 트레셜드의 적절한 값을 활용해서 효과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루마키를 활용해서 두 영상 클립을 합성하시게 되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요, 그게 바로 키 클리너입니다. 키 클리너는 검색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,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사용 전이고요,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사용 후입니다. 화면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리고 저는 화면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주기 위해서 엣지 블러를 넣었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게 효과 넣기 전이고요, 효과 넣은 후의 영상입니다. 저희는 이제 마지막 작업을 남겨두고 있고요, 지금 문제점이 하나 있죠. 이 화면의 중앙을 보시면 이 모델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죠. 이 문제점은 루마키를 활용하시게 되면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, 아주 간단한 마스킹 작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이 메인 프리즈 다시 한번 복사해서 메인 위로 올려주시고요,
저는 모카 프로를 활용해서 마스킹 작업을 했습니다. 저와 같이 엑스플라인트를 활용해서 이와 같이 트래킹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 작업은 모카 프로를 저처럼 활용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. 만약 모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솔리드를 넣어주시고요. 안 보이게 가려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펜툴을 활용해서 마스킹 작업을 저와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이 마스킹 전 화면이고요. 마스킹 후의 화면입니다. 이제 모델이 선명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 컬러 그레이딩을 통해서 이 모델의 색감과 백그라운드의 색감을 매칭시켜 주시기만 하면 이 효과는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. 저는 이 화면에 컬브 효과를 넣어서요, 이 모델을 조금 더 강렬하게 보이기 위해서 색감 보정을 조금 더 했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 깜빡하고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, 이 합성할 영상 클립에 여기 보이시는 회오리 모양의 Parents Pick을 왼쪽 마우스를 드래그한 상태에서 Null 오브젝트에 드래그 해주셔야 두 영상 클립의 움직임이 같아지면서 합성의 티가 나지 않고 마치 실제로 촬영한 듯한 효과를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된 영상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오늘의 영상 편집 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은 마스크와 같이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눈으로 믿게 해야 되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초보자분들에게는 오늘의 튜토리얼 영상이 어려울 수 있으니 채널에 올라온 이전 영상들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. 앞으로 더 나은 편집 영상 제작을 위해 즐겁게 편집해 주시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영상 편집 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하셔서 다음에 올라올 영상 또한 빠르게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